네, 그러면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국제 정세를 좀 가보겠습니다. 대만의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쟁이 제일 나길 바라는 건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 육군 사령관인데 인도태평양 지역 담당 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4월 7일 채널A 대담에서 대만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면 기쁠 것 같다 라면서 한국군의 역할론을 언급했는데요. 미국이 대만의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 보고 개입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시같이 느껴지거든요. 왜 이런 반응을 하죠? 뭐 절박한가요? 이게 동맹의 힘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 기쁠 것 같다라는 말이 돌려치기를 한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대만이 전쟁 나면 한국군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네. 아 미국에서 그러니까 널 투입할 거니까 알고 있어? 주한미군 투입할 거야.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준비해. 마치 거. 우리한테 주권이 있는 것 같이 얘기를 맞죠. 했군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작전지휘권 미국이 갖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하면 거절할 만한 사람입니까? 윤석열이. 네. 그러니까 대만의 전쟁 터지면 한국은 개입시키겠다는 거죠. 총알바지로. 그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패권이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군사적 힘의 쇠퇴, 경제적 힘의 쇠퇴, 거기에다가 이제 이데올로기적 힘, 도덕적 힘까지 쇠퇴했죠. 특히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지두둔하면서 전 세계로부터 왕따가 됐습니다. 네.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네. 그래서 도덕적 권위라든가 문화적 권위도 이제 사라졌어요. 히어로 영화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요새. 아. 네. 네. 어쨌든. 너무 모순위에 갇히는구나. 국민들도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네. 세계 경제 국가라니. 우리들도 안 보더라고요. 히어로물 재미없다고. 자, 이거 미국이 뭔가 할 게 없잖아요. 그럼 패권을 상실하는데 패권 야욕을 버리면 되는데 그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패권 아, 야욕. 이거 진짜 못 버리는. 네, 이게 이제 모순인데 많이 가는 제국주의의 특징인데 네. 패권에 대한 야욕은 여전한데 힘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리전쟁. 대리전쟁 할 수밖에 없죠. 대리전쟁. 그러니까 미국 이래서 강대국과 전면적인 전쟁은 항상 피합니다. 이란과도 이번에 전쟁 붙을까 봐 계속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여, 이스라엘의 이 공격에 관여 안 했다. 우리랑은 상관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한테 막 부탁하던데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적인 전쟁에 개입하는 건 무서워해요. 네. 지금 그럴만 여력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뭘 자꾸 하려고 그러냐. 대리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진 않지만 남들 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게 우크라이나 전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위험한 지역이 아시아죠. 대만 위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은 어쨌든 아시아에서의 중국에 대한 봉쇄, 압박,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데 힘은 딸려요. 그럼 누구를 끼워서 하고 싶겠습니까? 만만하게 저희죠. 네, 한국이죠. 네. 일본도 좀 끼고 거기에다가 뭐 호주나 유럽도 좀 갖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쉽게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서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네. 그러려면 한국군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놈들은 미국 놈들 말 잘 듣는 것 같다가도 위험한 순간 되면 도망가요. 실리를 챙기거든요. 근데 한국군은 그런 게 없어요. 한국군이라기보다는 윤석열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지에 들어가라는 들어갈 사람이잖아요. 네. 앞장서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사지로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군을 빨리 이 대만 분쟁에도 참가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아니, 근데 최근에 그 이스라엘 중동 문제 관련해서 국무회의 발언에서 총선평가로 네. 그것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걸 왜 얘기해요, 그거는? 윤석열이 간절히 바라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아... 전쟁. 네. 윤석열이 지금 제일 바라는 건 전쟁일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전쟁이 터지든 어디서 터지든 그거를 빌미로 이 혼란스러운 자기 입장에서 판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터진 거를 그렇게 언급을 하고 떠든 거죠. 네네. 여기 이렇게 다 전쟁이 날 수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런 거를 하려고. 이게 근데 불안한 게 뭐냐면 대만과 중국 간의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개입할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네. 네. 왜 자동 개입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양국 조약에. 중국이랑 북한이랑? 네. 네네. 50년대에 체결한 조약인데요. 한쪽이 군사 공격 같은 걸 받으면 자동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북과 중국의 관계가 좀 나빠질 때가 있었잖아요. 네. 북이 핵개발하면서 막 사이가 틀어졌었죠. 그때는 이 조약이 있어도 중국이 참가를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북중 역사상 가장 관계가 좋은 시절이에요. 네. 러시아 중국 북쪽 관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조약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고 봐야 되고요. 만약에 따라서 대만 공격을 미국이 개시한다면 북쪽도
즉각적으로 전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군이 개입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그리고 북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동족이 아니라. 그럼 중국도 한국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대만에서만 끝나지 않고 한반도 전쟁과 같이 시작되거나 동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줄줄이 요즘에는 전쟁이 곳곳에서 분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줄줄이 엮여서 세계대전으로 모든 전쟁이 다 번지겠던데요. 지금 중동 문제도 약간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란 이스라엘도 이란은 또 러시아 러시아 쪽에서 또 개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한테 개입해달라고 지금 하는 거고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온 나라에 온 세계에 미국이 분쟁을 조정하고 아무것도 해결을 안 하고 그렇죠. 진짜 폭약만 터뜨리고 다니는 건데 맞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뭐 하나는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구나. 아, 정리를 하고 싶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리가 될 줄 알고 일으킨 거죠? 전쟁 부추긴 거죠? 우크라이나 전차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그렇죠. 그건 전쟁이에요. 확신했었고. 그렇죠. 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이스라엘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네. 못 말린 거 네타냐후를. 네네. 제동을 못 건 거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확대 안 시키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이거예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터지면 일단 미국의 군수산업체는 정말 때도 뭡니다. 지금 유례없는 호황이거든요. 미국 군수산업체들이. 지금요? 그럼요. 무기 전쟁을 하는 이유가 이거네요. 무기 팔고 그러니까. 물론 군수산업체만 좋고 미국 국민들은 죽을 맛이겠죠. 그러니까 국민 혈세를 군수산업체한테 퍼주는 시기니까. 네. 그래서 군수산업체만 배부르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익도 있고 강경 네오콘 세력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이 세력이 계속 대리전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또 한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보면 돼요. 미국을 반대하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진영들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숨죽이고요 그냥 미국 눈치만 보면 살던 나라들이 개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덤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보면은 사우디도 미국 말을 안 듣기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서 미국 기지에 대해서 지금 매일같이 미사일 날라든다 그러거든요. 좀 조악한 수준이긴 해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쫓아냈지 않습니까? 니제르가 또 이번에 1,000명의 미군들을 나가라 그래서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미군 기지를 포함하고 포위해서 거의 지금 봉쇄하려고 하니까. 아 그렇게까지 시위가 있었나? 니제르에서 민중들이 네. 꽹가리 치고 막 그러다가 안 나가면 단전단수한다 그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다 봉기 상황이네요. 그렇죠. 거의 전쟁이에요. 분위기가 뜬 거예요. 아, 이거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이 준 그 세계인에게 준 어떤 하나의 영향 중에 하나는 미국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많이 약해졌고 이제 종유랑이다. 아프간에 쫓겨날 때부터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막상 우크라이나 전 터져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네, 미국이 온 국력을 다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러자 이제 힘을 얻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고 일어나요. 근데 여기저기 들고 일어날 때 그러면 어유 들고 일어나 주세요 이러고서 미국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누를 거 아니에요. 누르는 과정에서 대리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도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한 이유가 뭐예요. 할 만하다고 본 거죠 이제. 이스라엘을 친다는 걸 생각을 못 하다가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해볼 만하다. 이 시기를 놓치면 못하지 않겠냐는 좋은 네.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촉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축으로는 미국이 가서 막 일으키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축으로는 그동안 미국 패권에 짓눌려 있던 나라 사람들이 저항을 하면서 충돌을 하면서 대리전이 터지는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진짜 미국의 패권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기로에 있네요. 기로가 아니라 지금 많은 정세 분석가는 이미 몰락했다고 몰락했다. 보죠. 왜냐하면 이 정도로 손을 못 쓰면 몰락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늘 저희가 방송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되면 2판 4판 다 터뜨릴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특히 이제 한반도 가장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북한이 이런 이 반미 운동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금 나라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오리지널 반미 국가죠. 네. 그리고 꾸준히 버텨왔고 그게 네. 상징적인 나라가 돼버린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핵개발까지 했고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그렇죠. 큰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죠.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대리전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만약에 주한미군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같은 대리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부추겨서.
근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 무조건 미국이 개입해 무조건 개입하게 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아직 골치가 아프단 말이죠. 네. 지금 그런 게 상황이. 그러니까요. 중국도 대만이랑 전쟁 나면 주한미군 기지부터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미사일 날라오는 건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때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을 빼야 되냐 빼야 되지 않냐는 논의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본 쪽으로. 그러니까요. 그런 논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빼는 게 아니라 전쟁을. 예, 예. 그러니까요. 극우 진영은 대원돈에 빠지겠네요. 그렇죠. 주한미군이 나간다고 그렇죠. 하면. 전쟁하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게 잘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안 돼! 주한미군이 나가다니 미국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네. 하여튼 이 상황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윤석열에 대한 하야 압박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저희가 나눴었는데 네. 미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여전히 쓸모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더 빼먹을 게 생겼죠. 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데서 미국이 한계에 부닥치고 있어요. 이번에 의회에서 또 뭐 950억 달러인가를 뭐 지원했다고 네. 결정했지만 지속적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떠맡아야 되느냐. 한국 아니겠습니까? 남은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뛰게 됐다면서요. 우크라이나에? 네. 어, 우리도 지금 돈이 없는데? 아, 돈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미친 거죠. 국내에 지금 돈이 없어서 국가재정이 파탄날 지경인데 우크라이나에 퍼지잖아요 지금. 네. 김태호가 안 잘린 이유는 확실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 하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중국 공격할 때도 지금 필요하잖아요. 그 대만 전쟁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써먹을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뽕을 뽑고 가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변란이 미국 입장에서 변란이 일어나서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대표가 이거 협조 안 할 거거든. 분명히.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돈 더 줘 그러면 싫어 그럴 거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대만 전 너희도 나가서 싸워 그러면 미쳤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미국도.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계속 윤석열한테 유지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앞에 맨 앞에 내용이랑 연결이 됩니다. 상황을 뒤집을 판을 뭔가 크게 거리고 있다. 네. 뭐가 된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은 유지될 거다. 윤석열이 막 호기롭게 네. 행동한다 그러면 형님들이 좀 안심을 시켜주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중동에서 네. 조선일보가 특히 윤석열이랑 한동훈 엄청 까다가 그렇죠. 총선 끝나고 싹 없어졌어요. 아, 아까요. 네. 특이하죠. 일단 지키는 걸로 방향 전환을 한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흐름상. 네.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한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하고 항쟁을 조직을 하는가에 따라서 윤석열의 미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